앞에 볶음밥이야 만두처럼 내려가. 골고루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딱 올려놓으시고, 골고루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골고루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이거 쓸어가지고, 쓸어가지고 이렇게 쓸어놓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깔아놓고. 빤빤하죠? 구려 많아서.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요거 들어갈 양만큼 드세요. 덮어주세요. 빠져나가는 게 없어. 딱 요거 딱 치면 찌개거리 그냥 된장찌개야. 땅땅. 명절날 양념을 해야 돼. 고기를 해야 돼. 고기볶까지 한꺼번에 많이 가냐? 요걸 다지 이렇게 조그맣게 쓸어놔 따르나 요게 많이 한 요령이야. 옮겨 다니면 때려. 요걸 딱 덮어주세요. 요거 딱 치면 찌개거리야. 고기 될 때야. 된장찌개야. 요거 짜장 마트에만 양념장이야. 고기는 물이라는 게 아예 안 생겨. 여기다 줘. 요게 많이 한 요거 때려. 여기다 주세요. 너무 많은 놈을 더 다주세요. 요거 더 다주세요. 요게 많이 한 요령인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일 또 귀찮은 게 뭐야? 짜증나는 게 뭐야? 맨날 다니는 게 뭐야? 동그랑 때 갈 때, 오므라이스 할 때, 만두소, 이유식할 때, 계란말이 한두 박씩 먹어놔. 이거 쓸어 맞춰놔가 만져야 돼. 빵빵빵. 계란말이 할 때, 간지말이 할 때, 물이 할 때, 이놈다. 이럴 때, 동그랑 때 갈 때, 이유식할 때, 주먹으로 직식은 절구라고 생각해요. 요 짜장밥이야, 그래봐, 양념장. 아주 깔끔해, 뽀소보던 물기 없고, 냄새 주성이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매운 청양고추, 다 땡기, 찌개, 쓸어봐. 손이야, 뭐하러 만져? 청양고추 맹고, 땅, 요거 땅, 된장찌개. 동동동, 동동동, 청양고추 맹고, 다 땡기, 양념장, 매운 거. 이렇게 뭐 자재기 영양장이야 철국수 할 때 대리장찌개 매운탕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근데 오므라이스 할 때 열어 자체 한두 박씩만 이렇게 넣죠 이거 덮어줘 들어가 양만큼만 집어넣으세요 덮어줘 빠져나가는 게 없어 손 희망죠 계속 내려가죠 올라가죠 이건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되는 볶음밥이야 많이 많이 주문수까지 따져봐 반 계란말이 계란찌개야. 요거만 다지는 게 아니라 마늘은 어떻게 하냐? 제발 요만큼만 요거까지만 챙겨봐. 요거 안 찌르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귀찮으니까 몇 개라는 거죠? 손아. 그렇다고 요거 한다고 도마 이렇게만 요거 요렇게만 도마 닦아야 돼. 도마 묻히게 냄새 배치려 하죠. 요것도 좋은데 요렇게만 도마 닦아야 되고 냄새 배니까 요거보다 마늘만큼만. 벌써만요. 요 제품마다 보시면 통이 끼었어. 요게 뭐한 통인지 아세요? 마늘 통 생강통이야 같이 껴있어요 보세요. 이러면 뚜껑이야. 요 끝에만 잡고 요것만 이렇게 빠져. 요것만 빼서 빠져. 마늘만큼은 냄새 배니까 요거 한다고 짓이기지 마시고 일단 마늘을 두 알이 구세 알이 요만큼 반만 집어넣으세요. 끼워. 아무데나 갖다 놓고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내려갔다 올라갔다 통통통통통 움직여. 고장이 없어 버리는 게 없어 빠져나가는 게 없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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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밑에만 잡고 요것만 요렇게 빼면 소고기 빠지죠? 요거 찌개할 때, 국거리할 때, 순간로 한 순간 요렇게 번호만 남았죠? 뚜껑 있어요? 냉장고 보안. 아니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그릇 있죠? 직접 두드리세요. 요거 냉장고 보안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두들기라고 자꾸 설명하는 원리가 뭐냐? 내려가죠, 가겠죠? 돌아가죠? 두들기면 이게 돌아가,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죠? 돌아가. 이게 때리면 이게 돌아가는 원리인데, 집에 가면 이걸 못해요. 왜? 이거 고장이 없는 건데, 이거 두들기면 혹시 고장이 날까봐 어떻게? 집에 가면 어떻게? 눌러.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돌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만큼 뛰어. 땅, 땅, 내려. 굉장히 없어요. 버리는 게 없어요. 빠져버리는 게 없어요. 천하감이 없어요. 무조건 내 다음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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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란말이 할 때, 계란찜 할 때, 채소리 할 때, 양념장. 국물왕자 할 때, 만족도. 미친게 할 때, 인식 할 때, 샌드위치 할 때. 요렇게 못하죠. 요렇게 하시는데 요렇게 안 돼. 근데 어머니 그때 중요할 거 있죠. 요런 거 중요하세요. 펴먹어서 그냥 이 버섯이 이게 스펀지 같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쓸어먹기죠. 이게 쓸어먹기죠. 다지기면 말랑말랑 물렁물렁해.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생기하다 보면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하라면 딱 보면 야채가 낀다고 되죠. 어떻게 되기면 요거 잘못하면 젓갈을 펴지 마세요. 큰일 났죠. 더 빼. 찌개거리 빠지. 다시 한번 요거 밥 양파 많이 겠습니다. 이거 잘 만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꼈어. 어떻게 젓갈을 빼지 마세요. 땡기면 나를게요. 그 다음에 적당히 놓고 땅땅땅땅땅 때려. 고장이 없어 동동동 요만큼 땅 때려. 고장이 없어 버리면 좋고 채권이 할 때 양념 칼 만지지 마시고요. 칼 만지면 안 돼.